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오늘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힐탑트레저에서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힐탑트레저는 유엔빌리지 내 가장 한강 전망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강변 분로와는 떨어져 있어서 한강 전망을 누리면서 동시에 조용한 주거 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남동 힐탑트레저는 2003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총 2개동 규모로 84세대 구성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세대는 리모델링을 통해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한 창으로 밝은 햇살이 가득한 거실입니다. 우물한 천정으로 거실이 한층 더 넓어 보이며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집안을 곳곳이 밝혀줍니다. 창문 너머로 푸르른 나무가 싱그럽게 반겨주네요. 거실역 공간은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요. 서재 또는 가족실로 활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수납장과 벽난로, 체어베드가 배치되어 있어서 아늑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크하고 차분한 블루톤 인테리어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큰 식탁을 둘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다이닝룸입니다. 수납장을 배치할 공간이 충분하며 주방과는 분리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주방으로 가보실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가전제품과 가구가 빌트인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우수한데요. 주방 중앙에 아일랜드 테이블을 배치해서 조리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스터룸은 넓은 창이 있어서 채광이 우수한데요. 거실과 같은 정원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으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깔끔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드레스룸은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있어 의류 정리가 편리합니다. 욕실의 퀄리티를 높이는 독립형 욕조가 있고 샤워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브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은은한 조명으로 포근함을 더한 서브룸입니다. 작은 숲속을 연상시키는 푸른 정원을 창문 너머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브존에 있는 욕실입니다.
첫 번째 서브룸과 비슷한 컨디션의 반듯한 서브룸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 정리가 편리합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힐탑 트레저는 세대당 주차 3대가 가능한 넓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힐탑 트레저의 장점으로는 멋진 중앙정원과 루프탑 가든이 조성되어 있어 주거 쾌적성이 아주 우수하고 24시간 항시 다수의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보안 또한 우수합니다. 오늘은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한 한남동 힐탑 트레저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세대는 현재 매매와 렌트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문의는 가봄TV로 문의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